자, 30초 남았습니다. 오늘의 경기, 오늘의 시합 30초만 남아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 야, 호흡하고! 야, 이제 30분 동안에 마지막 한 번. 예. 예.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거래할 겁니다. 자, 레슬링은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자, 20초 정도 남았습니다. 심고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 됩니다. 20여 년 만에 돌아온 이 매트. 자, 정지현 놔주지 않습니다. 놔주지 않습니다. 대단합니다. 엄청난 싸움입니다. 10초 전. 자, 5초 남았어요. 심고로 5초 남았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경기 종료됩니다. 3회전까지 모든 경기, 모든 에너지가 소모됐습니다. 네, 자, 승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16대 9로 예. 정지현 선수가 신고너 선수를 누르고 오늘의 승자가 됩니다. 전설의 게임 재밌게 봤네요. 아, 전설의 대결이네요. 전설의 대결. 많은 박수갈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 신규 선수 관리 잘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오늘의 승자 정지현 선수입니다. 뜨겁게 포옹하는 두 명의 전설입니다. 아, 신규 선수 잘했습니다. 네. 내심 그 경기 전에 여러 조건을 봤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예. 저렇게 천만은 사실 체력을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아, 너무 보기 좋네요. 올림픽 때는 그렇죠. 사실 승자와 패자가 모두 자신의 코칭 스텝에게 달려가는데 그렇죠. 자, 오늘의 뜨거운 승부 이후에는 오히려 상대 팀의 코칭 스텝과 인사를 나누는 멋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신고로 선수 많은 걸 불살랐습니다. 두 전설을 후회 없는 게임 했네요. 예. 자, 1회전에 2분씩 총 3회전 경기를 치렀습니다. 정지현 선수가 이겼는데도 이렇게 마음껏 또 이렇게 좋아하진 않으시네요. 뭔가 지금 마음이 좀 안 좋네요. 왜 어떤 이유로 그러세요? 아이. 괜찮아. 지현이는 저를 이어서 다시 제 후배가 이렇게 좋은 레슬러가 나왔고 진짜 지연이하고 해가지고 진짜 속 시원하게 레슬링을 한 것 같고 만약에 지연이가 아니었으면은 정말로 이제 솔직히 이런 게임이 안 나왔을 거예요. 정지연 선수였기 때문에 이런 레슬링에 대한 그런 모습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네. 만족합니다. 나의 우상을 꺾었다는 게 마냥 기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인가 제가 봤을 거예요. 지현이 맡은 코치가 너 같은 놈이 또 나타났다고. 레슬링을 시작하면서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신고노 선배님처럼 이제 되는 거였거든요.
한 가지 악담을 하고 싶은 거는 너도 후배한테 한번 당해봐. 후배한테 한번 당해봐. 눈물 쏙 들어가네. 준비해야겠네 저희가. 눈물 쏙 들어가네요. 눈물 쏙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